중에서도 명약인 하늘이 내리신 신비한 명약,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40대 초반에 회사원, 광모 씨라고 하는 회사원인데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만 그 뇌혈류가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약 20분 정도 가차이 혈류가 제대로 흐르질 못한 거예요. 다행히도 생명은 건졌지만 뇌세포가 소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됐지만 약 3세의 정신연령, 어린 갓난 아이의 정신 연령으로밖에 회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응급처치를 했지만은 한 번 세포가 죽으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4, 50대 중장년층 사이에 이 돌연사라는 문제, 이것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연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갑자기 한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돌연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의 대부분은 약 90% 이상이 심장질환이에요. 그 외에도 물론 뇌출혈이라든지 또 급성 그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폐 동맥이 이렇게 막혀버리는 이러한 아주 위험한 그 생명 위험한 것이 있죠. 그런데 가장 흔한 돌연사의 문제가 뭐 심혈관 질환도 있지만은 그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으로 인해서 심장질환 약 98%가 이러한 통계적으로 부정맥이 그만큼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가족력도 있고 음주와 과음 또 탐식, 비만 또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이게 좁아져. 동맥경화가 생겨서 그 심 근육에 이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참 허혈된 그 심 근육에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심각한 어떠한 과로로 인해서 너무 정말 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서는 과로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게 되면은 그 중에서 그 교감신경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심장 그 수축력이 갑자기 강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심장 근육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또 제대로 이 맥박이 뛰지 않고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아니면 심장이 부르르 떨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혈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혈전증이 생긴 혈전증. 이 혈전증이 생겨서 이것이 폐동맥에 확 박혀버리는 경우에는 아무리 숨을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급사하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앉아서 생기는 그러한 그 이코노믹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잘 생기는 DVT 증후군, 심정맥 증후군으로 인해서 그 다리에 그 정맥의 혈전이 생겨서 폐동맥으로 심장을 통해서 박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돌연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그만큼 부정맥은 우리의 그 4, 50대 이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의 약 5%는
부정맥을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을 동반한다든지, 두통을 동반한다든지, 호흡곤란을 동반한다든지, 가슴에 이렇게 콱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을 동반할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약물을 통해서 그 심장의 근육을 또이 심장의 근육에 그 맥박을 쳐주는 이 신경절이 있어요. 심장에는 두 가지. 하나는 그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방실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 우측 심방에 그 스파크를 쳐주는, 맥박을 쳐주는 동방결절에서 그 심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스파크가 일어나긴 하지만은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또 스파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심장이 정상으로 뛰는데 또한번펑 뛰고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 말을 타고 가는 것처럼 덜컹덜컹덜컹 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은 즉시 이것은 원인을 찾아서 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뭐그 원인이 뭐 협심증이라든지 다른 원인이라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의학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심혈관 확장술을 쓴다든지 약물을 통해서 심장 근육을 좀 완화시키고 흥분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재들을 써서 다 치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이 여러 가지 사역이 뭐 과도하다가 보니까 이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검사도 해보고 했더니 뭐 약을 권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차례 약을 바꿔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부정맥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약기운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슴이 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어지럽고 때로는 구토증도 생기고. 그런데 그 약이 지속적으로 잘 들으면 좋은데 어느 한 순간에 또 약이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게참 희한하게도 그 저항력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잘 듣다가도 내성이 생겨요, 몸에서. 그래서 약 용량을 높이거나 또 다른 약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약들을 써 가면서 참으로 괴로움을 느꼈다. 이거.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심장을 좀 근육을 완화시키고 풀어주는 약을 써서 좋긴 했는데 거기에다가 부정맥이 생기니까 아니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러한 생각에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이러다가는 뭐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그 어떤 고민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종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로드가 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잘 포섭을 하고 또 끊을 건 끊고 쉴건 쉬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생길 때는 이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의 한계는 이 정도인데 또 약의 한계도 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선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여러분,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빌라도 앞에서 가진 매와 몽둥이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은 상처, 영어로는 스트라이프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프. 맞은 자국, 줄무늬 자국. 이 줄무늬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아, 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담당하셨다. 이것은 몸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으로 담당, 형벌을 받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몸이 있어야 찔릴 거 아닙니까? 영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그 형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는 그 뼈들이 달려 있어. 아주 날카로운 뼈들을 다 달아놔서 채찍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있는 끝에 송곳 같은 그러한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걸 치게 되면은 그냥 온몸에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와. 그러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럼 그 나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영혼의 그러한 문제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사함,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싹 감추는 거예요. 뭐 약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됐지. 무슨 뭐 말씀 속에서 우리 병이 치유가 되느냐.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에 대한 것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전인적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약이라는 것은 오늘 또 TV를 제가 잠깐 켜보니까 독일에서 그 천연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막 수백 년 동안 이러한 그 약초를 캐가지고 그 약초 속에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하여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을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도 한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한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 이것은 이 화학약품을 통해서보다는 효과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만은 이 부작용이 적은 거예요. 부작용이. 천연 물질은 이로운 거면 부작용이 적은 거예요. 요새 그래서 불안증이나 여러 가지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지만 이건 의존성을 만드, 향전진성 약, 안정제들, 수면제들 이런 것, 이걸 먹으면 금방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먹게 되면 이게 몸이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이 더 많은 걸 요구해.
이와 같이 그 이러한 화학약품을 통해서 하는 약제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심장 부정맥을 치료하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인하여 수많은 인류가 참 오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참 무시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팔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독일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까지의 약화 사고 중에 가장 치명적인, 전설적인 사고가 바로 탈로마이드 약화 사고예요. 그 당시에 그 임산부들이 자꾸 입덧을 하고, 구토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독일 그 제약회사에서 탈로마이드라는 탁월한 약. 이건 동물 실험도 다 했어요. 근데 동물 실험에서는 전혀 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여러분, 한 약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물이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이상의 이러한 임상 실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이러한 사람에게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그 자원자를 통해서 이러한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동물 실험 이상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냥 임산부들이 이것을 시판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애기를 낳아보니까 아이 팔두 팔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게 약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물론 효과적인 건 탁월한 점이 있지만은 부작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로 말미암아 그 약들이 많은 부작용을 덜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탈로마이드가 또 다시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싹 없애고 탈로마이드가 골수종 치료에 탁월한 약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화학적인 약품, 그리고 또 자연에서 추출한 약들도 잘못 먹으면은 치명적인 간에서 이러한 치명타를 올 수가 있는. 그래서 급성 그 양, 독성 간질환. 그래서 이것은 약이 없어요. 24시간 안에 간이 막 파괴됩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급성. 이러한 그 약화 사고, 아무리 화학약품이든 천연약초든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뭐다 그냥 이건 먹어서는 이건 아니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랬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우리 번역이 조금 이게 영어 독일어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스트라이프, 문대,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상처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원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환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효약이다. 이게 특효.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을 먹기에 바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명약임을 내삶 속에, 내몸 속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 과연 교회에서 이런 걸 진정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면 병원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의 그 채찍에 맞은 상처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다. 물부듯 하셨어.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잔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구원,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영적인 구원만으로 끝나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일방적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사이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가 의학적인 것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학이 발달하게 하는 것.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다. 이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 모든 병든 자가 다 의사가 고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독일말 번역에는 좀더 자세하게 나와. Ich bin dein Arzt. 나는 너의 의사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루터 번역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번민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또 심장병과 암병과 이 모든 질환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미움과 시기와 쟁투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상실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당뇨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 아래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러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영생하게 됐다. 생명을 받게 됐다. 이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명약,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위대한 신비로운 명약을 믿는 자는, 첫째는 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즉시 제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 물과 피를 쏟으셨어. 또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상처, 가슴 부위에 있는 그 상처가 내 심장병을 낫게 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누르고 심장병으로 압박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거 명령했으며. 그랬을 때 갑자기 심장이 쇼해지면서 그 파도처럼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 막 치고 광풍이 불었던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이에요. 예.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바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약, 명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냥 뭐 이 약 저 약 그냥 막 한 주먹씩 그냥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이 혈압도 말이에요. 막 갈수록 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160 이상 넘어야 혈압약 먹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130 이상 넘으면 다 약을 먹어야 된대. 그러면 세상에 나이 먹으면 다 약 먹어야 되겠네. 이거 뭔가 이게 그 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한 정설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 약으로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약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약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 사고가 났을 때 뭘 합니까? 기부스를 하냐? 기부스. 기부스를 해야 다리가 제대로 붙잖아요. 그런데 기부스를 영 계속 하고 다닙니까? 이 다리가 붙으면 한 4주에서 8주 지나면은 기부스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계속 평생 동안 기부스 붙이고 나요. 그건 뭔가 이게 맞지 않은 거지. 약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약에서 해방돼야 돼요. 때가 되면 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혈압약도 우리가 체중 조절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식이요법 운동요법 마음을 다스리고 신선한 자연과 공기 속에서 내 몸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제 자신도 그러한 약을 들어야 될 체질이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몸 관리 잘하고 식욕 절제하고 하루에 뭐 두 끼만 먹으면 지금 한 5년째 그러고 있어. 그게 사실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한 때로는 힘들 때는 약을 먹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영구히 약에 의존되는 삶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약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당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한번 믿음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줄 게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에요? 말씀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역사해야 돼요. 그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바람 광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죠. 이게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죽게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한마디 하심에 바다가 쾅해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서 똑같은 사건 속에서.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는 것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건 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을 딴 데 두고 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마치 군인이 전쟁을 하고 나는데 아니 와보니까 총이 없네 이거 저금하고 오는데 그러니 속수무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만 믿음이 있고 세상 나가면은 믿음은 싹 이제 교회에다 놓고 몸만 그냥 가면 이 마귀가 그대로 공격하면 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군인이 무기를 소총을 휴대하듯이 슈루탄을 휴대하듯이 늘 갖고 다녀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 광풍을 만나서 이 죄수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코 이 사람의 생명이 해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지리라고 믿노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과거입니다, 과거.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손을 얹은 즉 낫느니라. 과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언약이 이 치유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 저는 이 군생활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이 해병대 훈련을 받고 또 헌병으로 차출돼서 헌병 훈련을 받고 이제 해병대 본부에 해군 본부에 전출 이제 들어갔는데 아 거기는 첫 번부터 군기를 잡는다고 이 빠따를 치는 첫날 가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새벽에 집합 그랬더니 기수대로 쫙 모여서 그냥 하사관이 그냥 이 그때는 그 전통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맨 위 기수가 때리고 이제 딱 놓고 당하면 그 다음 기수가 또 때리고 나와. 이 제가 제일 쫄병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맞아보면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맞기 시작하면은 30대 40대를 맞아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은 허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의가사제 됐어. 그 정도로. 근데 그 선임 하사 그분이 야구선수야? 프로야구선수. 그러니 그 야구바터를 이렇게 치는데 말이에요. 군기 잡는다고. 죽을 지경이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마음만 흘리고. 그런데 어느 날 쫙 기수대로 때리고 또 때리고 이제 나가고 또 때리고 하는데 우리 병장 그분이 말이에요. 자기가 딱 맞더니 자기가 딱 들더니 말이야 그것을 딱 던져버리고 그냥 그대로 나와버려. 예. 자기 꺼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그분 생각만 하면 지금 아 저분이 예수님 참 닮은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줄받다 그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이 맞은 걸 생각하면 당연히 내 후배도 맞아야지. 그러나 자기 내에서 그게 딱
끝나버려요. 그 후로는 없어요. 누가 그걸 하지를 못해 이제. 예, 그분이 제대하고 나가서도 그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예수님은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저주를 끊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 병장님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주를 끝내버려. 그것이 전통이 돼버려 이제. 그래서 참으로 그 성경에도 보면 아비가 지은 죄를 그 아들 3, 4대까지 그 죄가 물려받는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가 돼. 처음에 저는 예수 믿을 때 3대, 4대 우리 할아버지 예수 못 믿으셨는데 그러면 나까지 이게 저주를 받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으로 달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가 믿으니까 내 후대에는 그 저주가 끝나버렸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끝나버렸다. 이것은 어떨 때 오느냐?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신비의 명약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그걸 매일 먹었어야 됐었어요. 응? 한번 하늘의 명 그 만나니까 한번 먹으면 영원토록 필요 없게 이게 아니에요. 이틀 동안 놔둬도 그거 먹지 못해 썩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적용하고 나서 내 몸이 고침을 받고 또 이것이 재발하면 또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그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이러한 마귀의 눌림이 올 때, 이러한 마귀의 속임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믿음의 무기로 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늘 건강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화평을 누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에 관한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치유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비의 명약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매일 먹음으로 매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게 되면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불안과 염려의 권세는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비로우신 주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진정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